이번에는 묘화법, 묘화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다섯 개일 때는 묘화꽃이지만은 그리는 법에 있어서 권법이라고 합니다. 이 권은 동그라미 권을 의미합니다. 매화꽃은 너무 진하게 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 꽃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술의 중심부를 그리실 때는 이 동그라미의 위쪽 반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부는 길게 하시고 내려오면서 짧으면서 약간 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꽃받침을 하실 때는 꽃잎을 감싸듯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는 아직 피지 않은 미개.
요거는 반개. 요거는 만개. 요거는 정면. 이거는 배면. 배면상. 요거는 꼭지에 달리는 거고, 요거는 배면상. 요거는 배면하. 요거는 꼭지에 달리는 거지만은 요거는 가지에서 위로 보고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요 부분은 만개인데 요 부분은 작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크게 하시고, 여기는 작게, 이쪽 부분은 작게, 이쪽 부분은 크게. 권, 동그라미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점수 매기듯이 이렇게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쪽 부분은 강하게 하시고, 이쪽 부분은 약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리는 걸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실 때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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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여기는 강하고 여기는 약하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큰 거는 약간 손바닥으로 봤을 때 안쪽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반대로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은 거는 꽃 모양이 약간, 약간 위에 거는 이렇게 보였지만은 약간 뒤쪽으로 젖혀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것은 위쪽으로 보는 모양이고, 반대로 밑쪽으로 보이는 모양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쪽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이쪽으로 보는 모양, 이런 거는 위쪽으로 보는 모양. 이번에는 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지는 진하게 하시고요. 중지, 중간 가지는 세지보다는 연하게. 간, 줄기는 중지보다 더 연하게. 그리고 꽃은 연하게. 또 꽃술은 진하게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지그재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는 길이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매화를 그리실 때는 굵기가 이쪽은 강하게 하시고요, 이쪽은 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는 것은 방향 전환도 되지만은 붓을 세워서 가늘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파생되어 나오는데 요걸 단지라고 합니다. 짧은 가지 단지. 요것은 정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일반 점입니다. 가지를 엮는 방법은 네 가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가지는 옆으로 뻗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실 때 길이를 1번, 2번, 3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여기, 여기서 밖에서 안으로. 두 번째, 여기서는 밖에서 안으로 돌았지만 여기는 안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가지 길이도 1번, 2번, 한번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먼저 가지를 뽑고 이 밑에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1번, 2번, 3번, 4번. 네 번째는 일반 가지에 그냥 한 개씩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입니다. 이거 지금은 가지 그리는 법 네 가지에 대해서 응용해 보겠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뻗으면 안에서 1,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뻗으면 이걸 아까는 1번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이걸 또 1번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또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그리시면서 점과 정점을 만들어줍니다.
점과 정점을 닮으러서 더 가지처럼 보입니다. 세지에 꽃을 몇 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진하게 그리시고 꽃은 연하게 그려줍니다. 이와 같이 중심부가 되는 곳에 정면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꽃받침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세지에 꽃을 그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힘들고 잘 안 되지만은 반복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